시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룹 스테이지에서 모든 경기를 치른 상위 16개 팀이 위너스 브라켓으로 가고 그 8개 팀, 상위 8개 팀은 그랜드 파이널로 직행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루저스 브라켓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패자 부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기세 그리고 또 그랜드 파이널에 먼저 안착한 팀들이 본인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냥 위너스 브라켓 도착을 하고 바로 그랜드 파이널로 직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자국 리그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팀은 없었거든요. 우승한 팀도 물론 있지만 하지만 이번 PGS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비조는 경기를 치렀고요. 오늘 C조까지 합류를 하게 됐는데 다나와이 스포츠의 활약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어제 뭐 기블리 또 젠지 펜타그램 이 세 팀 대한민국 대표팀들의 성적이 썩 좋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슈퍼팀 PWS 우승팀 다나와 e스포츠가 오늘 PGS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나와 e스포츠가 모든 팀의 라이벌이 되는 것처럼 저희 팀이 되게 강한 걸 모든 팀들이 알고 있을 텐데 상대들을 부셔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나 큐렉시 그리고 짐즈 이런 선수들을 유럽의 근본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다시 페이지 클랜으로 영입하게 되면서 한층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PGS1 그룹 스테이지 데이 2 일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매치는 바로 미라마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저기 한번 가보시면은 약간 휴양지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엘 아자르 근처에서 프리즌까지 가는 동선. 자,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내려갔거든요. 사실 이 팀이 추마세라 랜드마크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나와 e스포츠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렇죠. 페이즈 클랜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경기에서 슈트킬도 추마세라를 갔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다나와 e스포츠에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다나와에게 다들 위축된 건가요? 아~ 비노가 로키머리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벌써 다 퍼졌네. 아, 좋습니다. 왜냐면 포 앵그리맨도 다나와 e스포츠의 어떤 어그레시브 공격 성향이 굉장히 견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고층 건물을 가져간 소닉스고요. 자기장은 크루즈 델 바에로 좁혀집니다. 근데 그런 건 여러 가지 옵션 카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듯한 선수 교체.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펍지 e스포츠 팬들이 또 가장 기대하고 있는 팀이죠. 다나와 그렇죠. e스포츠입니다. 지금 현재 쭉 돌아서 시계가는 바로 물러오거든요. 좋은 선택이었어요, 칠칠. 이게 차가 대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의심을 하고 그쵸. 빠르게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량 잼 포인트도 아니고 저거는 내려오죠? 예, 고정차다 보니까 무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괜히 변수 만들 필요 맞습니다. 없죠. 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크게 회전을 하는데 템바보다 먼저 간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템바가 그리고 또 과거에 바에델마르 랜드마크를 썼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위치를 보고 아 이거는 이 차는 템바 거다. 일고스를 기절시켰고 크루즈 델 몰라요. 그리고 다나와에게 기회가 조금씩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네요. 자, 이게 첫 번째인 자 갑니다. 다나와 갑니다. 자, 오프로드. 데이트레이드 게이밍도 지금 사실 나와서 리드 샷을 쏠 수 있는 상황이랑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좀 들어왔어요. 옆구리 찔릴 수 있어가지고 주차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포탑을 세워놓고 조금 더 자리를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오프로드까지는 아직 난조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데이트레이드 게이밍과 퍼플 모드가 싸운다? 이러면 다나와가 치킨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힘 챙길 수 있습니다. 니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일방적으로 때릴게. 퍼플 모드가 한번 수류탄 던져주면 기세를 좀 가져와야죠. 마인즈가 다나와 쪽으로 샷을 좀 넣어주고 있긴 한데 자기장도 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근데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붙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다나와가 그 최초에 주차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다나와 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쪽으로 가지고 있는 살루트입니다. 자, 살루트가 바툴린스 정도를 케어하면서 나머지 세 명 그렇죠. 집중해야죠. 앞쪽에 못 살아나게. 이런 분배 완벽한데요. 자, 네. 바위 쪽에 푸치우를 살리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나와도 아는 게 여기서 데이트레이드 게임에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뒤쪽에서 퍼플 모드도 있고 포에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손을 빌려서 뭔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정확하게 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루트가 중요합니다. 바툴린스가 이거 뒤통수 무조건 다나와의 파티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조건 올 거예요. 살루트가 잘라준다면 이거 치킨가까지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살루트! 바툴린스 기절시켰어요! 너무 좋아요! 서울! 됐습니다! 이거 됐어요! 자, 로키 체력이 좀 빠진 상태지만 체력 회복하면 되고요. 네, 대한민국 팀들이 치킨이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자, 그리고 4AM은 데이트레이드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로키가 아웃서클에서 가만히 머물러주면서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인서클 방에 계속 해준다면 충분히 한번 묶어줄 수 있고요. 자, 로키가 아 욕심부리죠. 자, 그리고 구스타브가 4AM에게도 흠집을 내주고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자, 우측 바꿔주면서 연막탄으로 가려주와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의 싸움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니, 생존 능력 보세요, 4앵그리맨. 강한 팀이 되었어요. 아, 멋집니다. 로키. 네, 로키는 괴롭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 있죠. 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무리하지 않고 스쿼드만 유지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자, 이베울 장인 로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난 기절. 아, 이노닉스가 누웠네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아, 못때리죠! 어디 우리 이노닉스 나이줄 때리나 하면서 로키가 폰을 내줬습니다. 팔목 관절염! 네! 자, 서울이 벨모스까지 정리해주면서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정리입니다. 근데 바툴린스가 아까 전에 살루트 선수에게 기절 당해가지고 확킨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귀신같이 살려가는 트위스티드 마인즈입니다. 이러면서 4인 유지가 되면서 건물까지 끼고 있고요. 4AM이 뉴에피와의 정면 대결을 신청합니다. 자, 근데 압승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4AM이. 크레이지. 이게 성광탄을 동시에 던지면서 러쉬하는 게 흥분한다? 그럼 4앵그리맨은 뱅글뱅글 돌아야 됩니다. 트위스티드 마인즈의 어떤 종지를 뺏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나와가 이지를 하면서 예, 이게 승률이 31%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 5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AM 입장에서는 다나와 e스포츠 쪽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넓고 엄폐물이 없는 필드이기 때문에 그쵸. 부담스러워서 네.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밀어내면 됩니다. 다나와 e스포츠 4명의 화난 남자들 그렇죠. 어딜 쳐야 되겠습니까? 다나와 아니요. 그럼요. 트위스트 마인드를 쳐야 합니다. 자, 왕자이 그쪽을 한번 가봐야겠죠. 네, 서버 오픈필드 들어가면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 네, 저기 그렇죠. 코앞에 코앞에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굉장히 좀 광활하게 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4AM 혼내줘야죠! 네, 그렇죠. 둥지를 뺏어 봅시다. 그 차량이 있으면은 4앵그리맨이 한 명 기절시키면서 한번 득달같이 달려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나와의 오프로드 못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뭐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연막탄 다 쓰면은 4앵그리맨 후반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다나와도 무리해서 4AM의 뒤통수를 쫓기 보내는 슬며시 좀 서클 안쪽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한 점은 4AM에 대한 그 시야를 빼고 지금 능선 아래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네. 약간은 불안하긴 하거든요. 왜 안 쳐다보지? 갈만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4AM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거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 연막탄을 다 쓰게 되면 이제 4앵그리맨은 후반전을 이끌어갈 그 자원 자체가 바닥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AM이 다나와를 선택하네요. 네, 적극적으로 뭔가 쳐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아야죠! 그렇죠. 자, 그 타이밍에 네.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또 전진하고요. 오픈필드 넘어온다! 맞아야죠! 자, 살루트가 계속 견제를 해주고 네. 있고요. 흑신 두들겨줍시다! 그래서 4AM이 여기는 아니겠며! 자,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둥지를 한번 잘라봐야죠. 트위스트 마인즈 한번 둥지를 때려봅시다. 자, 그리고 4AM이 자리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4명의 선수면 적어도 한 명은 기절을 시키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서 다나와 이스포츠가 그때 틈을 파고든다면 치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차량이 있어요. 다나와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서클이 만약에 바툴린스가 머무르고 있는 저 건물 단지로 걸린다? 총성의 위치와 이런 것들 계산해서 둥지 찌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서버는 자기 점수 안 주기? 아니 이렇게 냉정한다? 와, 이렇게 냉정하나요? 아니 이렇게 분노 조절이 되는 팀이었다고요? 와, 분노 조절 잘해요. 예. 자, 해봅시다. 다 나와. 이러면 4대 4 정상 네. 교전입니다. 또 이 팀들 간의 어떤 히스토리가 남다르거든요. 버투스 프로부터 수명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자, 로키 쪽으로 수류탄을 준비하고 있는 트위스티드 마인즈 루입니다. 네, 다나와 e스포츠 여기서 한번 이겨내야 됩니다. 2021 PGC의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땐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위였어요. 4대4 교전인데 바툴린스는 네. 아직 건물 쪽에 있다라는 걸 다나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툴린스 뭐 헤드 한 대 때리고 둥지 뺏기도 가능할 것 같고 여덟 번째 서클이 거의 필드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외곽 쪽에 있는 스파이로와 더탭 중앙에서 점을 찍고 있는 루. 예, 이거 룰을 잘라야 돼요. 룰을 잘라야 이거 주도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척 무기가 많이 없습니다. 연막도 없는 살루트. 우선 루 선수도 수류탄이 두 개가 남아있던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우선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인서클을 시도로 하면서 언패물을 잡을 때 그때 기절시킬 수 있다면 확실히 네. 전장 분위기를 다 나와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툴린스 한 명 고정하고 이제 스파이로 선수와 더탭 선수가 외곽 쪽에서 건너올 때 그때 한번 잘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파이로와 더탭이 아웃서클 살짝 걸치면서 위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한 대 두 대 때려주면서 약간 4대 4에서 4대 3 정도로 예,
한번 만들어 봐야죠. 다나와도 전투 잘하는 팀입니다.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지금 그렇죠. 치킨 확률도 50대 49입니다. 이런 능선 미니게임에서 다나와의 티키타카와 그리고 사운드를 듣는 능력 그리고 개기는 센스는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실수만 없으면 다나와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바툴린스가 있는 둥지를 만약에 뺏게 되면은 지금 트위스티드 마인즈 선수들이 나와 있는 필드 쪽은 다 각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을 모으고 연막다리를 펼쳐서 바툴린스 있는 쪽으로 인파이팅을 신청해서 뭐 동지 뺏기 그러면 그냥 싹 다 열리거든요. 자 갑니다. 자 셀서 동지 내놔. 자 근데 바툴린스의 수류탄이 좀 매섭긴 합니다. 동지 내놔. 자 루가 사격을 좀 해주긴 했는데 로키 기절. 글쎄요 이거는 잡아줘야 돼요. 자 오픈필드이긴 해요. 근데 스파이로가 해볼만 합니다 이거. 있거든요. 자 담벼락 뒤쪽 해볼만 해요. 스파이로 그렇죠 위치 알고 있어요. 허벅지 때렸고 살루트가 아 살루트 좋아요 좋아요 살루트. 자 그리고 루 선수 자 루 선수 보이지 않나요? 자 이러면 두 명 지어야 돼. 더 차고 나 루 선수 위치도 알아요. 루 예샤 다나와 e스포츠 대한민국 토종닭 치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코리아 슈퍼팀 트윈팀 다나와 e스포츠가 첫 번째 매치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기상을 알려줬습니다. 아, 사실 어려운 자기장이었거든. 추마세라를 시작했는데 완전 북쪽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는데 크게 회전을 하면서 그리고 천천히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땅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플레이까지 지금 완벽합니다. 네. 20킬 이상을 기록하면서 그냥 치킨 먹어버렸거든요. 네, 그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자, 역시 또 맨오브더 매치에는 다나와의 서울 선수 5킬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또 판을 짜는 능력을 보여줬었던 서울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조의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24개의 팀들의 스탯을 최대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 매치에서는 다나와가 치킨을 가져가면서 19점을 확보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PGS1 그룹 스테이지 데이2의 두 번째 매치입니다. 전장은 에란길인데요.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밀베 서클에 대항하기 위해서 페디피어로 이사를 갔거든요. 아주 뭐 술을 쳐드리고 싶네요. 네, 네. 좋아요. 야스나야 맛있게 먹고 풍부하게 네. 파밍하고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밀베 서클만 안 나오면 됩니다. 비행기 동선이 조금 예, 네. 불안하긴 한데 밀베 서클만 안 나오면 돼요. 큰일 나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리포프카에서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가는 동선입니다. 다나와는 역시나 야스나의 쪽으로 가주면서 미노닉스 선수를 S자로 보내면서 센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자리까지 네. 동시에 가져가고 있죠. 원하시는 팬분들, 중국 내 현지 팬분들은 아 진짜 소닉스 게임 더럽게 하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 경기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장 아래쪽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자기장이 바뀝니다. 오 조각이 있고 다나와는 오히려 서드 아이 쪽으로 붙어줍니다. 화력이 모자르긴 해요. 네. 화력이 두 명밖에 안 됩니다. 이쪽은 스플릿이거든요. 두 명으로 우리 막으려고 했어요. 판단 좋은데요. 우리 다나와인데. 우리 다나와인데. 이노니스가 많이 때려놨어요. 그리고 자 위치 잡으셨죠. 아주 깔끔하게 오른쪽 능선을 제압하고 있는 다나와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쪽을 부숴버렸고 살루트가 그리고 회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삼배율로. 아 겉만 주고 네 마사지를 해줬죠. 자 올들리스 하킬은 더메드가 찍었네요. 살루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예. 자 그리고 자 선시스터 좋아요. 자 이러면 밖에 없으니까 사실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다나와가 계속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못 다가오도록. 자 그래서 하울은 다나와의 반대편으로 좀 넘어가고 있고요. 17개이거든요. 그리고 좋은데요. 다나와 이거 또! 예. 자 하울이 네. 살루트의 샷을 맞고 다시 역회전을 할 네. 수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로키가 한번 이렇게 슬쩍 자, 살루트 킬 캐치! 네. 좋아요. 로키 금빛 성광 한번 쏴볼까요? 자 지금 앞쪽까지 압박을 하면서 킬포인트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선수가 계속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야트막한 바위산을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해볼만 합니다. 자 왔어요! 좋아. 왔어요! 다 나와! 가야 되는데 이거 눈 뽑히게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미치피비! 미치피비! 퍼디컷까지! 예 오히려 두 명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어려운 거였는데 이걸 해주네요. 근데 하지만 아담이 네. 그리고 선시스터 두 명을 서울이 기다리시켰고요. 서울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아담이 말씀드린 그 천막 쪽에서 그렇죠. 잡아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노닉스 수류탄 들었고요. 자 여기서 왼쪽에서 때린 것만 좀 조심을 해주면 됐고요. 수류탄
그리고 UMP의 킬로그도 떠서 남쪽으로 갔구나라는 걸 예측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선시스터를 작업을 네. 해도 돼요. 살루트가 묶어주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선시스터 오갈 데가 없고요. 아, 확캐까지 찍었고요. 네, 이노닉스가 아우서클에 위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때려주면서 트레이드를 해주다 보니까 복귀할 수 있고요. 자, UMP와 슈트킬의 네. 전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서 밍밍! 오, 이거 TP킬! 밍밍! 체급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아군까지 붙여버리나요? 자, 그리고 네. 지금 뭐 에일로우! 자, 여기서 스르륵 광클! 자, 슈트킬 베가스 정리됐고요. 선시스터가 그래도 네. 킬스틸을 좀 했습니다. 자, 엎드려서 자, 여기서 이동 선수가 나면 이거 난 선수가 좀 빠르게 뛰어와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은 트레이드가 됐을 텐데 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UMP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UMP의 기절 킬로그 보자마자 살로트 선수 바로 UMP가 있던 그 집단지 능선까지 붙여주면서 아예 능선 주도권을 잡아버렸어요. 자, 이거 다나와 네. 생각해야 돼요. 어, 이거 숫자가 맞는데? UMP 한 명 남았고 그리고 선시스터 우리가 두 명 잡았는데 왜? 생존 숫자가 차이가 나지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아마 남아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사실 아까 킬로그를 띄웠기 때문에 아, 이 선수들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너무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바빴기 때문에 선수들이 너무 혼전 구도가 네네네. 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잡은 팀이 몇 명이 남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UAP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한 명 약간 의심스러운 섭자가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바툴린스가 진짜 오래전부터 버텼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툴린스 선수가 들어가도 위치가 다나와가 암살당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위산 위에서 지금 살루트가 그냥 뿌리받고 있습니다. 못 넘어와요. 오! 와, 난 UMP 10킬째! 장사를 잘하는데요. 자, 그리고 로키의 위치도 좀 알고 있긴 하지만 혼자 남았습니다. UMP. 네. 지금 위쪽에 보시면 다나와가 치킨을 가져갈 확률 80%예요. 정확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이노닉스는 무리할 필요 전혀 네. 없고요. 그리고 보급 상자 두 개나 챙겨갔나요, 다나와? 예, 네, 보급 무기를 두 개나 들고 있는 게 보였었던 것 같은데요. 자, 아까 그로자가 하나 있었고요. 네. 상자가 또 루나 선수 근처로 하나 떨어졌었고요. 네. 자, 서울. 자, 서울 선수. 발소리. 발소리 체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연막으로 뒤쪽 가려주고요. 킬 포인트 가져가기 위해서 서울 선수가 앞쪽까지 붙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루나 어디 갔냐 하면서.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걸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아, 이제 여덟 번째 자기장이 등장하겠습니다. 아, 이거 팬분들이 난리가 나셨어요. 이거 지금 살짝? 대한민국 연속 치킨입니다. 아, 어제도 이 연속 치킨 유행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트렌드에 민감한 단어와 e스포츠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따라가야죠. 야! 아! 한 잔 시원하게 비웠습니다, 살루트! 아, 좋아요, 좋아요! 이 살루트 선수가 샷 쏠 때 가만히 캠을 보면은 혀를 날름거리거든요. 이게 어떤 선수가 맛있다! 예, 버릇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슛을 쏠 때 혀를 날름거리는 남자. 마이클 조던! 아, 미카엘 요르단! NBA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이 슛을 쏠 때 예, 혀를 날름거리는데 이 선수도 똑같아요! 아, 정말 뭐 멋진 샷을 또 보여줬고 이것까지 이노닉스 나 해줘! 맛있다! 자, 이러면 바툴린스 혼자 남았거든요. 자, 지금 샷건을 네, 들고 있긴 하지만 필드라서 네. 사실 뭐 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도에서 바툴린스가 이길 수 있는 확률 자체가 9%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 9 앞에 제일 앞에 9를 0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0.89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길 확률. 그러니까 한 점 가져갈 확률이 한 그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 예측을 봤나요? 이거 그냥 올 곳이 이거밖에 없다. 그렇죠. 아, 살루트 이 선수 진짜 감각적인 선수예요. 이런 식으로 투척 무기만 던져주더라도 바틀린스 선수 입장에서는 나 들켰나 보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장도 불리하고 이제는 기다리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표현입니다만 약간 빨아먹는 구도로 지금 바틀린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4명이에요. 발걸음이 퇴소 직전의 예비군이에요. 네, 너무 경쾌합니다. 자, 다나와. 5층으로 자. 로키가 왼쪽 가망하면 자, 바로 보이죠? 퇴소하시나 다나와 e스포츠! 다나와 e스포츠 두 마리 치킨! 기가 막히네요, 다나와! 한 마리로는 배가 안 찬다! 네. 그렇죠! 미러나 후라이드 치킨 먹고! 에란디아 양념 치킨 먹고! 아, 간장 치킨도 먹고 다 먹읍시다! 네, 힘이 떨어지면 좋아요. 저 팀이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면 전투력 면에서 다른 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와, 17게임이 이번 매치죠. 엄청. 네,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 팀이 있죠. 98점, 98점. 네, 그렇죠. 순위 점수가 26점밖에 안 되는데
72킬 기록하면서 그냥 동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퓨처스 호스트 벨라입니다. 그룹 스테이지 1차 경기가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은 다나와 e스포츠의 서울 선수와 함께합니다. 대회 두 번째 날의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Please welcome Seoul. Okay, first up, congratulations to your highest points of the day. And first question up. Things didn't really work out for you on day other Korean teams on day one, so that must have been a little bit of pressure for you guys, yes, as the Korean representative. So how does it feel to be able to show the Korean PUBG skills? 어제 다른 한국 팀들이 좀 예상했던 성적이 안 나와서 부담감이 있으셨던데 오늘은 확실히 한국식 백을 보여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뭐 딱히 다른 한국 팀이 못한다고 해서 부담감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식 백을 하기보다 저희 다나아가 추구하는 다나아식 백을 한 거에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I feel it's good that we can perform well today and show how Korean PUBG skills to the world, and I believe that we'll keep going on this good performance. That's reassuring for the fans, right? We're gonna see more of you tomorrow on day three to compete with Group A. So, do you have any different plans to compete with Group A? 내일은 A조와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조가 바뀐다고 해서 뭐 특별히 준비한 거 없고 오늘 저희가 실수했던 걸 좀 더 보완해서 내일 경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o actually there's no like special preparation that we did. We just did what we do as usual and we hope that we will perform better on tomorrow's match. All right. So stay tuned for tomorrow too then. Okay, last question. Who would you say is your biggest rival for PGS1? 이번 PGS에서 제일 견제되는 선수가 누구입니까? 딱히 견제되는 선수도 없고 팀도 없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럽 쪽이 조금 지금 잘하는 것 같아서 유럽 팀들을 모두 좀 견제하고 있습니다. So we think that we don't have any best rivals, but if we are forced to set one, we would set like teams from the Europe. Okay, so that's more to see for day three, right?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and we'll see you tomorrow. Congratulations again. 감사합니다. 내일 7시입니다. 6시가 아니고 7시니까요. 맛있는 치킨 시키셔서 같이 또 BGS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도 조한경 해설 그리고 지수보이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최민준이었고요. 감사합니다.